코로나19로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영업하던 업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나 관리 대신 요즘 어떤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지 전현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시기가 다가오자 택배로 필터가 배송됩니다. 소비자는 안내문을 보고 스스로 필터를 교체합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외부인의 방문을 꺼리자 방문 관리사가 직접 해주던 서비스를 셀프 관리형으로 바꾼 겁니다. 교체 서비스 일정 맞추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신경 쓰지 않아도 제때 필터가 배송돼요. 역발상으로 방문 인력의 역할을 더 늘리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방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끈끈한 유대가 강점인 이 유제품 업체는 자사 제품뿐 아니라 타사와 제휴를 통해 화장품, 생활용품부터 고기, 채소 등 신선식품까지 판매합니다. 온라인몰을 확대해 상품 구색을 다양화하고 이들에게 배송 역할까지 맡긴 겁니다. 샴푸도 막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잠깐 이렇게 보면은 뭐 컨디셔너도 있고 많더라고요. 갖다 놨어요 하고 연락 주시고. 이렇게 살 길을 모색하는 기업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재편된 일상 속에서 방문 노동자의 설 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150만 원 이상도 줄은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다 뭐 실업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회사에서도 인원수를 감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이미 지난해 상당수 방문 노동자가 구조조정됐는데 저숙련 방문 노동자들의 재배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